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향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의 필수템, 러닝머신. 하지만 가격, 하중, 크기 등 도대체 무엇을 보고 구매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죠?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딱 이 세 가지만 정해보세요. 업체에서 꽁꽁 숨기는 꿀팁,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러닝머신이 어떤 모터를 사용하는지 보면 되는데요. 수명이 길고 비싼 AC모터와 소음이 작고 저렴한 DC모터로 나뉩니다. 수리비용, 최대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헬스클럽용으로는 AC모터가, 가정용으로는 DC모터가 많이 쓰이죠. AC모터는 거의 모든 제품이 전력질주 수준의 최대 속도를 지원하지만 DC모터는 제품마다 최대 속도가 천차만별이고 가격도 올라가죠. 따라서 무조건 비싼 것을 구매하기보다는 본인의 운동 습관을 기반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 하중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본인 체중과 딱 맞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20에서 30kg은 여유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최대 하중이 100kg에서 10kg씩 늘어날 때마다 제품 가격은 20만원에서 30만원 더 비싸지고요. 러닝머신 무게도 더 무거워지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러닝머신에서 우리가 발로 밟고 뛰는 부분을 벨트라고 하는데요. 이 벨트의 너비가 좁으면 부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 성인 남성의 발 간격이 42.9cm, 헬스클럽 러닝머신의 벨트 너비가 50cm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44cm에서 50cm 정도의 너비를 가진 러닝머신을 구매해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 조절 유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가정용 러닝머신의 경사 각도는 보통 15에서 18도 사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사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의 가격은 150만원 이상부터입니다. 러닝머신 자체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끝판왕 제품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40만원밖에 하지 않는 러닝패드예요. 일반 러닝머신보다 더 얇아서 수납성도 훨씬 좋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2km까지, 최대 하중은 110kg까지 지원하니까요. 1인 가구나 가성비를 찾는 분들께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일반 러닝머신과 다르게 모터가 아예 없는 무동력 트레드밀도 있어요. 일반 러닝머신은 속도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모터의 속도에 따라 뛰지만 무동력 트레드밀은 사용자의 속도에 맞춰 벨트가 움직인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가격이 250만원 이상이고 무게도 150kg 이상이기 때문에 가정용보다는 헬스클럽에 더 적합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싼 러닝머신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달에 돈을 만원도 내지 않고 러닝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닝머신을 구매하지 않고 렌탈하고 제휴카드 할인을 받는 것이죠. 러닝머신을 구매했을 때 총 구매 비용은 저렴할 수도 있지만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오히려 렌탈이 더 저렴하고 렌탈 중에는 무상으로 AS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 이득이죠. 그리고 렌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3년 받아 현금 사은품 받아가시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갈아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금 사은품 많이 주고 정직한 렌탈 업체 찾는 것이 힘들어서 망설이시는 경우 많으신데요. 이때는 저희 1833-3504 아정당 렌탈로 전화 주시면 1년 365일 밤 10시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러닝머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